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6월 7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6월도 둘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요. 새벽 훈련 모습을 보면 말들도 컨디션이 부쩍 올라왔습니다. 이제 한여름이 되기 전까지 이맘때 이제 몸이 많이들 풀려서 기록도 좋아지고 말들도 체격도 더 왕성해지고 뭐 그런 계절입니다. 자, 이번 주 특히 눈에 띄는 복병새 마필들이 꽤 보입니다. 그 노리는 마필들이 좀 선전을 많이 하면 금주도 멋진 경마를 좀 할 수 있게 생겼는데요. 자, 특히 금주부터는요, 제가 제주 조교도 좀 신경 써서 보기로 했습니다. 가끔 이제 제 관심만 이러고 봤었는데, 제주도 그 현지 후배들 중에서 조교 영상 찍는 후배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조교 볼 기회도 좀더 많이 생겼고 해서 제주 거도 금주부터는 좀 조교시 모습을 많이 여러분들께 참고가 된 그런 예상을 보내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이래 가든 저래 가든 적중이 최고지만은 그래도 근거 있는 이유가 있는 그런 예상이 좀더 힘을 실어드리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산 경마도 그렇고 제주 경마도 그렇고 상당히 느낌이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을 하면서 자, 금요일 승부처 공지드립니다. 자, 제주 경주가 4경주, 6경주, 7경주, 부산은 1, 3, 4, 7경주, 메인 승부가 제주하고 부산하고 똑같아요. 제주도 4경주, 7경주, 부산도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모들 하십시오. 47, 47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조철의 제주 경마 깔끔한 배당, 멋진 아나짜리들 자주 걸리니까요. 금주도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자, 요 방송 끝나면,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죠. 지금 오전 11시 한 반쯤 돼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조철의 월 정액 한 달 문자 12회 발송입니다. 36만 원이죠. 12회. 거의 반값의 할인을 받는 20만 원 12회 월 정액 할인 문자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특히 월 정액 문자 신청은 요 하얀 박스 안에 계좌로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이 뭐 위아래 입금하시면 입금자 성함 꼭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종 A형이고요. 대가리가 있고요. 힘을 실어드릴 만한 내용이 있는 후차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잡아들었습니다. 자, 3번 마 드리밍보이죠. 드리밍보이. 이 마필은 대가리 그냥 왔습니다. 부산 1경주. 자, 오늘 부산 1경주가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죠.
자, 3번마 드리밍 보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최상현 기수가 아주 상승세 기승수를 보이고 있어요. 그저 그런 기수였는데 올해 들어서 아주 야물딱지게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울줄리마방 울줄리조교사한테도 그것이 눈에 들였는지 뭐 기승을 시켜주고 있는데, 자, 요번 경주 3번 드리밍보이, 3번 드리밍보이는 대가리다. 예, 이게 왜안 나오냐, 잘. 3번 드리밍보이는 대가리다. 이 새끼들이 펜이 잘안 나오, 안 나옵니다, 지금. 자, 드리밍보이는 대가리다. 자, 신우철 조교사님의 마필인데요. 뭐, 앞에 가는 놈은 안쪽에 뭐 1번, 내 편이라는 마필 요거 하나 보이고, 이번 경주, 직전에 휴양 갔다가 주행심사 잘 받고, 인기마로 팔렸는데, 뭐, 팔린 만큼 뛰었어요. 인기 3위 팔리고, 3착이니까. 자, 이번 경주는 상대가 좀더 약해졌고, 안쪽에서 꽃자리 딱 잡고 경주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부산 일경주의 대가리는 3번 드리밍 보이다. 3번 드리밍 보이를 놓고요. 대번 경주는 한방인데요. 이 8번마 해랑진주라는 마필이 지금 많이 팔리죠. 자, 이 해랑 진주의 마주가 누굽니까? 이은영 마주로 돼 있죠. 이은영 마주. 자, 이 이은영 마주님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철이 제주도에 살때이 이은영 마주님의 남편. 남편이 그 게임 업체 하는 사장님이에요, 게임. 그래갖고 조철하고 제주도에서 이산이원 운영하는 PC방에서 자주 같이 셋이 모여서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 와이프가 이제 이은영 마주님입니다. 근데 와이프 앞으로 말을 샀어요. 해랑 시리즈입니다. 해랑 시리즈. 이 남편분은 그 말구유라는 조합마주 있죠. 말구유. 여기 뭐 팬텀 시리즈 있었고 뭐 그래요. 아무튼 자, 요번 경주 승부처의 포인트는 자, 3번 드리밍 보이는 대가리고요. 8번 해랑진주. 내일 다시 한번 제가 깔끔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한 방으로 완장으로 조지든지, 내용이 뭔가 이상하면 완전히 꺾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미 대충은 나와 있지만, 자, 현장까지 꼭 확인을 하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얘가 아니라 그러면 뻔하죠. 조철의 첫 번째 A급 승부. 포인트는 8번 해랑진주다. 3번 드리밍 보이는 대가리다. 자, 해랑진주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1경주였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승부가 3경주입니다. 육군 1600 결정 A형. 요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가 있습니다. 5번
블레이징맨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송경윤이가 직전 경주에도 선입견을 차분하게 하면서 이 포스트맨이 잘 뛰었어요. 예. 짭짤한 배당 한 30대 정도 나왔는데, 자, 블레이징맨 이번 경주는 대가리다. 뭐 그렇게 발빠른 놈도 없고 상대도 약하고 역시나 찍어먹기 대가리로 손색이 없다. 그래서 이번 부산 3경주도 5번 블레이징맨은 대가리인데요. 블레이징맨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포인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안한 인기마필들을 꺾는 게 포인트죠. 찍어먹기는. 자, 불안한 인기마필들, 빨갱이들. 자, 불안한 인기마필들을 싹 잡아 꺾고, 지금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대끼리, 준대끼리 마필, 팔릴 마필들이 한 두 마리 꺾고 갈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두 마리 정도 있습니다. 많이 팔려요. 이런 마필들 바람만 잡아주고 없어질 두 마리를 꺾고 나면 분명히 이것도 승부처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1경주에 이어서 자 3경주도 찍어먹기 승부로 한방 신화에 갖다 때릴 테니까 뭐 큰 배당 아니지만 빠따지라시기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하시면 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갖다 지갑 속에 불려 넣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1경주를 해놨었군요. 3경주는 블레이징맨입니다. 약편성에서 연투 가능하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승부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오늘 메인 승부 들어가죠. 부산 4경주 7경주 자, 두 개 남았는데요.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때리러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자 4번마 석세스 배틀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석세스 배틀 직전 경주에 드디어 11전 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11전 만에 첫 승을 거두고 이제 승군을 했는데 부담중량이 소폭이나마 좀 늘었습니다. 그 얘는 안쪽 게이트보다 외곽 게이트가 좀 낫습니다. 코스가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안에 자칫 모래 맞고 처박히면 직전에 정우주 기수가 워낙 외곽 게이트에서 최외곽이었죠. 12번 게이트 정우주 기수 한번 봅시다. 4번 석세스 네. 자 12번 게이트에서 완전히 최적전계로 그야말로 외곽주로 가벼울 때 날라 들어왔던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11점 만에 첫 승이었죠. 자 이거 4번 석세스 배틀이 이번 경주는 안쪽에 처박혀서 자칫 고전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4번 석세스 배틀을 꺾을 놈이 분명히 한 놈이 숨어있다. 역상복으로 해서요. 자 요놈을 놓고
4번 석세스도 있지만은요, 얘가 또 부러지면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 받아 먹어야죠. 그죠? 얘가 원틀이 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이쪽으로 갖다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석세스 배트를 때려잡으러 갈수 있는, 자,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 분명한 대가리를 조처리한 놈, 뽑아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조철의 달러박스와 함께 11점 만에 쳤으면 석세스 배트를 잡으러 간다. 다실바기수의 과잉기가 좀 실려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역상복으로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갈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메인. 자, 후반부에 7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프레시 라이브에서 부산 요거 딱 하나, 7경주 요거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오픈 공개 승부 마범까지 100%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이거 뭐 상한가 가는 거죠.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상한가 갑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 3번 I will the star, 공백 있는 I will the star, 예전에 기본기로 대가리가 딱 팔리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노리는 하나짜리 달러박스는 딴 놈이 하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답은 어딥니까? 어제 조철의 수요 라이브 프레시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 7경주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 상한가 때리러 가는 경주 두 번째 메인,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부산 경마 7경주까지 함께 하셨고요. 7경주까지 함께 하셨고, 다음은 제주가 4경주, 6경주, 7경주죠. 자, 제주 467. 467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와 7경주입니다. 제주는 첫 승부가 4경주인데, 첫 승부부터 한번 메인으로 상한가 때리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입금 후에는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제주 승부처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자, 요거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요 위에 중배당 한방 20장 아나짜리 한 놈이 버팅기고 있다. 자, 4경주가 또 재밌게 딱 제대로 걸린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벤츠 한 대 가자고요. 벤츠 한 대 때리러 갑시다. 자, 이번 경주 근소하게 이 인기마 접전들인데요. 현장 가면 아마도
이번 푸른 신호등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자, 김홍권 기수. 직전에는 임재광이가 선행을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죠. 그러다가 직선에 다 와서 따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안쪽 게이트고요. 선행을 간다. 그런데 이놈은 항상 보면 끝걸음이 좀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부담 중량도 2kg가 올라갔어요. 홍건이가 열심히 한번 조지겠지만 옆에 4번 비밀병기, 5번 아카사니 이런 마필들도 다 선행빨이 있는 놈들입니다. 이 4번, 5번 비밀병기나 아카사니.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자칫 잘못하면 2번 푸른 신호등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된다. 뒤로 돌리고요. 자, 이번 경주 우리의 첫 번째 메인 재물이 될 놈은 제가 제주 경주도 이제 조교 영상을 후배한테 얻어서 좀더 상세하게 볼수 있다 그랬죠. 조교시 모습이 확연하게 변하고 탄력이 상당히 좋아진 한 놈. 뭐 푸른 신호등도 이상 없지만 요놈은 조교시 모습이면 그냥 왔다. 그냥 왔다. 최근 보여준 게좀 아리까리해갖고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자, 2번 푸른 신호등을 뒤로 돌리고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자,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제주 4경주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충분히 메인 승부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혼전이고요.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짭짤한 중배당이 예측이 되니까 함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승부처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잘 나가는 놈들의 접전입니다. 배당판은 대가리가 없이 뭐 1번 드림매직하고 8번 슈퍼데시하고 이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둘 중에 대가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어제 역시나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 함께 했던 그런 경주죠. 수요 라이브에 제주 6경주. 자, 1번 드림 매직이 더 낫다. 얘가 대가리다. 현장에서 혹시나 8번 슈퍼 대세가 대가리로 팔릴지라도, 자, 우리는 바람 타지 않고 1번 드림 매직을 놓고 갑니다. 자, 드림 매직을 놓고 가는데 8번 슈퍼 대세가 추입으로 날라올 수도 있지만 부담 중량이 4.5가 늘었어요. 57kg야. 제가 좀 불안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1번 드림 매직을 놓고 아나짜리에다 한방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립니다. 그래서 제주 6경주, 자, 오늘 찍어먹기 승부라 그랬죠. 찍어먹기 승부. 자, 예측권 10장 갖다 바르는데요. 1번 드림매직이 대가리다. 1번. 8번
슈퍼 대세가 오면 본전이다. 여기에 붙여서 한 방으로 때릴 아나짜리 한 방. 여기다가 승부보는 제주 육경주 찍어먹기 승부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하셔가지고 막권에 힘을 실는데 조금 보태시길 바라겠습니다. 육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7경주가 오늘 우리 두 번째 마무리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마 3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요 위에 준비 안된 빨갱이들을 싹 꺾고 완짱이라 그랬죠. 찍어 먹기라는 얘기죠. 자,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7경주가 두 번째 메인이다. 1군까지 갈 마필이다. 아직까지 의심하지 말자. 10번마 으뜸제일이 대가리다. 비록 승군전이지만 공백이 있지만 공백이 있는 거는 그 초음파 임신 검사 때문에 혹시 새끼가 뱉는 것 같아서 초음파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얘는 아마 1군까지 그대로 논스톱으로 갈것 같습니다. 이 고영덕 마방에 물건 하나 또 들어왔어요. 으뜸제일 문현진이 승군전이라서 뭐 등짐도 가볍고요. 10번 으뜸제일을 놓고요. 10번 으뜸제일을 놓고 한방 조지고요. 받치기 막권을 제가 거의 백판급 안아짜리 두 마리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요놈 쪽으로 들어와도 짭짤한 환수가 되고, 한 방으로 들어오면 더 좋고, 자, 요런 것들 삼복승, 삼쌍승 꼭 활용들 하십시오. 제주 7경주도 조철이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조철은 뭐 라이브에서 마번 깠다 그래서 승부처, 승부경주를 안 잡고 그런 거 없죠. 승부경주라고 마번 안 까고 수요 방송에서만큼은 마번을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저께 방송한 거꼭 참고하셔가지고 제주 6경주와 7경주 특히 7경주 메인 승부는 수요 라이브 10번 으뜸제일을 놓고 배팅 실전 배팅 공략을 어떻게 들어간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수요 라이브 꼭 참고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7일 금요경마 제주, 부산, 승부처 다 알아봤는데요. 느낌 좋습니다. 진짜로. 느낌 좋으니까 꼭 같이 한번 응원하면서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멋지게 장학금 한번 달리시자고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준비 잘 해가지고 나머지. 자, 내일 찾아뵐 거고요. 승부처가 제주 467, 부산 1347. 메인 승부는요, 똑같아요. 제주 47, 부산 47. 자, 기억하기 좋죠? 자, 6월 7일 금요경마 승부처 안내 드리면서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